양양하게 나섰지만 안 되겠다. 천하무적 여포를 상대하기는 어려웠어. 여포의 방천화극이 공손천을 찌르려는 순간 이를 가로막은 건 장비의 장팔사모였어. 넌 뭐냐? 내가 바로 천하의 장비님이시다. 장비? 형님, 여기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어서 피하십시오. 고만대 유비. 미냐? 돌봐준 아비를 배신하고 천하의 폭군 동탁에게 붙어 백성을 괴롭히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게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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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녀석이지? 내 공격을 이렇게 오래 버틴 자가 없었는데. 배신자 여포 관우가 없애주마. 야! 성룡 황월도. 야! 내 검을 받아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포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대결! 자존심 상해! 패배를 모르던 여포에게 치욕을 안겨준 전투였지. 자! 여포가 도망간다! 어서 쫓아라! 여포가 도망가자 반동탁 연합군은 바로 낙양성을 공격했는데 공격하라! 공격하라! 성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였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낙양은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응?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피해야지, 피해야지. 피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디로 가나? 장안. 아, 그래, 그래. 이번에는 아예 장안으로 피해야겠다. 그치? 예. 오, 그래, 그래, 그래. 자, 다들 서둘러. 자. 위협을 느낀 동탁은 황제를 끌고 부랴부랴 장안으로 향했어. 근데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니야.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들을 약탈하고 낙양성에 불까지 지르고 간 거야.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어. 저희가 불을 끄고 백성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관우야, 장비야, 어서. 네, 네 형님. 지금 백성들이 다 도울 때가 아닙니다. 어서 동탁을 쫓아야 합니다. 아, 그렇지. 그럴까? 그럼 저 송견 자네가 저 같이 가게. 예? 아, 저희 병사들은 너무 지쳐서 안 돼요. 어, 그래? 우리 병사들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놓치잔 말입니까? 원소 장군이라도 함께 갑시다. 나? 난 대장이잖아. 난 여기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힘들게 뭐하러 쫓아가? 난 그냥 구경만 하다. 황제만 내 편으로 만들 거야. 동탁만 죽으면 내가 황제가 될 거야. 지금은 병력을 아껴야지. 동탁 없으면 얘네들도 다 적이야. 괜히 나서서 피해볼 필요 없지. 동탁을 없애기 위해 모였지만 사실 이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는 뿡뿡이가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었지. 어?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뭐야? 같을 동, 침상상, 다를 이, 꿈몽. 동상이몽. 같은 곳에서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인데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 다들 동탁을 잡으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황제가 되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결국 조조의 군대만 동탁을 쫓았어.
나 혼자라도 가겠소이다! 와, 조조 장군! 조조도 권력의 눈이 먼 야심 가득한 사람이었거든.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다. 혼자서 동탁을 없애고 천하를 평정하리래.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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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도 오래 탔더니 장군! 조조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뭐? 조조군이? 어떡하지? 어떡해 아빠 어떡해? 근데 다른 녀석들은 안 오고 조조만 온다고. 오? 고래? 쫓기는 동탁과 뒤쫓는 조조. 과연 그들의 운명은? 운명은? 다음 이 시간에. 아, 뭐예요? 아, 조회수 10만 작가는 갑자기 엄청 피곤해지네. 아, 그림을 하도 그렸더니 어깨가 좀 쑤시는데 여기 좀 주물러봐. 누군 그림 안 그리나? 난 조회수 10만 작가고 너는 내 조수야. 조수? 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 아주 오만방자 하구만. 응? 동네 사람들!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작가는 아주 오만방자하다. 맞아 얘기도 계속 안 해주는 삼촌은 오만방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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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대로 떠봐라. 선하를 통일하는 그날까지 유비관우 장비가 간다. 한자를 배우며 문해력을 키워라. 한자로 통하는